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이사야 40장에서 42장의 통숙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사야는 먼 미래에 등장할 선지자 세례요한을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은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며 구원할 계획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유다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구원 계획을 위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서술합니다. 이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해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라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놀라운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먼 미래를 말씀해 주십니다. 남유다가 아직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룰 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정복할 때 온 열방이 페르시아 제국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을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남유다가 포로의 상태에 처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이사야의 기록을 통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원스토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사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쓰는 글쓰기의 독특성은 과거 이야기를 담은 현재 이야기이며 현재 이야기를 담은 미래 이야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공적 사역 이야기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이야기 전체는 다시 하나로 묶입니다. 즉 선지자들의 구약 기록은 과거 이야기를 현실로 담아낸 것이고 이는 예수님의 사복음서 이야기의 밑그림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었고 이사야 64장 8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라는 기록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의 끝인 십자가의 사역이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참으로 아름답고 지적인 문장으로 쓰여 있고 특히 메시아 이야기가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과 관련된 네 편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를 보통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까지입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불립니다. 이렇게 네 편의 종의 노래 중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미리 엿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선포합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하나님께서는 새 노래로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노래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만물에게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치는 이유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88일 이사야 40장. 너희야 하나님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라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1장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유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난다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딤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적한사람도없으며내가물어도그들가운데한말도대답할좋은자가없도다보라그들은다헛되며그들의행사는허무하며그들이부어만든우상들은바람이요공허한것뿐이니라이사야42장내가붙드는나의종내마음에기뻐하는자곧내가택한사람을보라내가나의영을그에게주었은즉그가이방에정의를베풀리라그는외치지아니하며목소리를높이지아니하며그소리를거리에들리게하지아니하며상한갈대를꺾지아니하며꺼져가는등불을끄지아니하고진실로정의를시행할것이며그는쇠하지아니하며낙담하지아니하고세상에정의를세우기에이르리니섬들이그교훈을악망하리라하늘을창조하여펴시고땅과그소산을내시며땅위의백성에게호흡을주시며땅에행하는자에게영을주시는하나님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나여호와가의로너를불렀은즉내가내손을잡아너를보호하며너를세워백성의언약과이방의빛이되게하리니내가눈먼자들의눈을밝히며갇힌자를감옥에서이끌어내며흑암에앉은자를감방에서나오게하리라나는여호와이니이는내이름이라나는내영광을다른자에게내찬송을우상에게주지아니하리라보라전에예언한일이이미이루어졌느니라이제내가새일을알리노라그일이시작되기전에라도너희에게이르노라항해하는자들과바다가운데만물과섬들과거기에사는사람들아여호와께새노래로노래하며땅끝에서부터찬송하라광야와거기에있는성읍들과게달사람이사는마을들은소리를높이라셀라의주민들은노래하며산꼭대기에서즐거이부리라여호와께영광을돌리며섬들중에서그의찬송을전할지어다여호와께서용사같이나가시며전사같이분발하여외쳐크게부르시며그대적을크게치시리로다내가오랫동안조용하며잠잠하고참았으나내가해산하는여인같이부르짖지리니숨이차서심히헐떡일것이라내가산들과언덕들을황폐하게하며그모든초목들을마르게하며강들이섬이되게하며못들을마르게할것이며내가맹인들을그들이알지못하는길로이끌며그들이알지못하는지름길로인도하며암흑이그앞에서광명이되게하며구분대를곱게할것이라내가이일을행하여그들을버리지아니하리니조각한우상을의지하며부어만든우상을향하여너희는우리의신이라하는자는물리침을받아크게수치를당하리라너희못듣는자들아들으라너희맹인들아밝히보라맹인이누구냐내종이아니냐누가내가보내는내사자같이못듣는자겠느냐누가내게충성된자같이맹인이겠느냐누가여호와의종같이맹인이겠느냐내가많은것을볼지라도유의하지아니하며귀가열려있을지라도듣지아니하는도다여호와께서그의의로말미암아기쁨으로교훈을크게하며존귀하게하려하셨으나이백성이도둑맞으며탈취를당하며다굴속에잡히며옥에갇히도다노략을당하되구할자가없고탈취를당하되되돌려주라말할자가없도다너희중에누가이일에귀를기울이겠느냐누가뒤에올일을삼가듣겠느냐야곱이탈취를당하게하신자가누구냐이스라엘을약탈자들에게넘기신자가누구냐여호와가아니시냐우리가그에게범죄하였도다그들이그의길로다니기를원하지아니하며그의교훈을순종하지아니하였도다그러므로여호와께서맹렬한진노와전쟁의위력을이스라엘에게쏟아부으심에그사방에서불타오르나깨닫지못하며몸이타나마음에두지아니하는도다